내가 차곡차곡 하나씩 어떻게 해 나가는가. 우리는 지켜보는 게 아니고 같이 가면서, 우리는 멋진 세상을 열고 우리는 가요. 아니, 당신들 내보다 그렇게 어린 사람 아니잖아. 같이 갈 거잖아. 죽으러도 같이 간다니까. 우리 할일 같이 하고 웃으면서 손에 손 잡고 같이 간다고. 그렇게 가면 신기해 가갖고 우리는 전부 다 동료예요. 정법 시대, 그죠? 정법 대신 1호들이 나와. 이때가는 사신이란 말이에요. 사신. 사회세상을 이끌던, 그렇게 돼지대가리 갖다 바치면은 잘 봐주고, 이게 전부 다 사자거든요. 이게 신들이. 근데 정법 시대는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 하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이 대자,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사는 이런 일을 하고 가면 마무리를, 우리는 공인이 되고, 이분들이 공인으로 살다가 가면 공신이 되고, 이게 정법 대신이 되는 거거든요.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신들이 진짜로 자기 자리에 앉기 시작을 하는, 이것이 천지 대공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정법 대신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천하 대신들이 육신 쓰고 다 왔거든, 지금 이게 지금. 옥황상제도 여와 있고, 염라천자도 여와 있고, 마고 대승도 여와 있고, 마고신도 지금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뭘 하러 왔는고? 천지 대공사 하러 왔어. 그래서 이 땅을 살피는 중이야. 이때까지 인류는 무엇을 해가지고 지금 이 환경을 빚어놨는지 모든 것을 살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제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초석을 놓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내가 누군 줄 알면 나는 인류의 최고위 사람들이, 인류의 최고의 높은 신들이라고. 너희들은 누구도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위 사람이 아래 사람을 원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야. 아래 사람이 모르니까, 아래 사람들이 힘들게 살고 있으면, 아래 사람들이 모르니까 잘못하고 있으면, 이걸 바르게 갈수 있도록 잡아줘야 되는 것이 위 사람이지. 위 사람은 아래 사람을 나무라는 법이 아니야. 그게 위 사람이라고. 모르니까 이래 사는 거 아닌가 봐, 모르니까. 지식인들이 모른다 소리는 안 하겠지. 응? 이제 그 모르는 건 내가 일깨워줘서 알게 해줄 테니까. 이제 지식인들은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 돼. 에? 이제는 당신들을 가르쳐 줄 수가 있어. 당신들이 지식을 다 갖추기 전에 천하 대신들이 땅에 왔다 이거면 대빤 어깨 힘주고 떡 뒷버티갖고 지식도 안 갖췄고 내가 누군데 이러면 큰일 나잖아.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 너희 자신을 알고 너희들이 그 높은 곳에서 내려온 줄을 알면 너희들은 사명감을 갖게 돼가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붙여준 거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너희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참말로 이게 조상의 얼을 빛내라고. 저마다 소질을 갖추어서 안으로 자조독립을 이루하라고. 그 힘으로 밖으로 인류 공명이 이바지할 때라고. 이거는 100번, 1000번 강조를 해도 우리는 새겨야 돼. 우리 거니까.
이 일을 못하면 너희들은 죄가 0.1mm도 소멸이 안 돼. 예? 밖으로 인류 공룡이 이바지하는 삶을 안 살면 너희 죄는 0.1mm도 소멸이 안 돼. 그만큼 죄의 무게가 두껍고 강한 사람들이야. 그러니 제일 위인 거라. 나라가 잘못되면 누가 죄가 제일 무겁나? 윗사람들. 윗사람들. 이 대자연이 잘못돼갖고 지금 이게 분해가 돼가 있어. 누가 죄가 제일 많을 것 같아? 지금 천하 대신들. 최고의 대신들. 윗사람들. 최고의 신들. 스승님이 가르치는 걸 하나하나 지금 뜯어서 줬지만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착 연결시키면 깨달은 거는 일순간입니다. 에? 내 자신이 뇌를 알고 뇌를 알고 나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고 그걸 못하게 되면 너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이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나를 찾아서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게 돼가 있어요. 무시간자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안 되지만 지식을 갖춘 너희들은 양심이라는 게 정확하게 운용되거든. 그게 너희들 약점이거든. 내가 그걸 때리면 너희들은 엄청나게 아파.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응? 한번 미래를 여는데 온몸으로 불을 타면 태워보자. 예? 그 착한 사람은 말이에요. 내가 삶에서 어려움을 다 당해.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강해지는 거거든. 강해지는데 거꾸로 강해지고 있어.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라고 아주 냉정해지고 있다고. 냉철해 가고 있어야 되는데 냉정해지고 있는 게 문제죠. 착한 거 바람에 네가 이 잘못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줄은 모르고 내 잘못을 모르고 아주 냉정한 이 그는 차운 사람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네 고통 네가 안거든요. 이제 착한 사람들도 바르게 쓸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사회에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해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냉철하게 깨우칠 때가 됐습니다. 겪었거든. 이 사람들 가르치는 법이 또 있어요. 강한 사람들을 나는 이때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아주 부드러운 사람 가르치는 법이 또 있어. 그 사람들은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눈물을 펑펑펑펑 짜요. 후드를 패는데도 눈물을 흘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그 연한 사람인가요? 그렇게 호드를 패게 두드리 패도 엄청난 감정을 실어서 당신은 뭐 이렇게 해도 눈물을 흘리면 내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거든. 강한 게 밖으로 돌출되는 사람이 있고 강한 게 내면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어. 착한 사람들은 내면에 강함이 있는 거라. 예? 이 사람들은 크게 쓸모가 있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바르게 잡을 때 이 착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특별히 봐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울고 난중에 기쁨을 찾을 때는 대자연의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거든. 여성들이 이렇게 난중에 보니까 악에 바치니까 독한 게 나오잖아요. 응? 처음에 우리 이렇게 만날 때, 응? 남자들이 여자 만날 때요, 연애할 때, 아이고, 부드럽다고 만났거든요. 아, 저것들이 난중 지독하더라니까. 남자는 게임이 안 돼요, 숨기는 게. 인간은 묘한 거거든, 이게. 에? 포장을 해놓은 게. 밖에 끼 있고 안에 끼 있어요. 지구가 밖에 끼 있고 안에 끼 있듯이, 에? 바깥에 표면적으로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좋아. 내부에 들어가 봐요. 끓어넘치는 용광로가 있다는 사실이거든. 에? 숨겨놓은 그 안에를 보면 아주 집지도 못할, 그죠? 아, 아주 팔팔 끓어요. 들어가면 다 죽어. 그래, 우리 인간이 지구를 생산한 것과 같고, 지구는 인류를 생산해서 운용하는 것과 같고, 요래 있는 거랑, 이 대자연의 지금 이 우주를 운용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 하나가 지금 운용되는 게. 이것을 전부 다 분해하고 하면 이 대자연 운용법이 나와요. 응? 인간이 대자연 운용법 하는 것과 조금 더 틀림없이 그렇게 지금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잘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달고 옳고 그름을 깨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바르게 다 소화하고 갈 때 두 분 다시 이 대자연은 원시 반분한 이 스스로 있는 대자연은 두 분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돼가 있거든. 참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을 지금 내가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하지를 못해서 내가 참 답답할 판이야, 이게. 예? 선생님, 아직까지 이 세상의 용어들을 다 접하지를 못했어. 이, 당신들한테 이해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이 용어가 좀 더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더 있을 거야, 아마. 그러한 용어들을 내가 알기 시작을 하면 이제 지가차게 풀어줄 게 많거든. 너무 나는 책을 안 봐가 용어를 몰라. 조금 부족해도 이해를 해줘. 나중에 다 풀어줄게 내가.